자, 변함없이 오늘은 또 이 시간에 매크로 전략입니다.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신한은행 WM 사업부 오건영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전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은행이기 공포이즘 미국 증시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요. 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던가요? 금세 잊어버리네요. 아, 네네. 네. 은행위기가 사그라드는 것인지 3년 만에 나스닥 지수는 분기 최고 수익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SVB 사태 이후에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주 주말에는 크레딧 스위스를 흔들었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이제 도이체뱅크를 흔들었습니다. 근데 네. 도이체뱅크까지 흔들릴 때는 도이체뱅크 자체의 펀더멘탈보다는 CDS라고 해가지고 장외시장이 있거든요. 네. 장외시장을 흔들어 놓으면서 도이체뱅크를 흔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루머까지 번진 이제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근데 도이체뱅크의 펀더멘탈까지는 양호하다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상 대형은행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걸 시장의 하나의 컨센서스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형은행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금융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게 결국에는 이 대형은행 쪽이 양호해진 이유가요. 중소형은행에서 뱅크런이 나면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대형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거는 대형은행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중소형은행에서의 유동성 인출이 있었던 만큼 중소형은행의 실적이 좀 나빠질 수 있다는 게 1번. 그리고 이게 시차를 두면서 이 중소형 기업 은행들이 조금씩 파산할 가능성은 있다. 이게 이제 2번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쪽이 뭐 금융위기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네. 꽤 오랜 기간 동안 실물 경제를 둔화시키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악재로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완전히 해소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큰 불은 좀 덮고 네, 그렇죠. 덮었다는 네, 표현이 맞죠. 잔잔하게 지금. 어쨌거나 구제금융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세금이 안 들어갔으니까 국민들한테는 안심하세요. 뭐 이렇게. 자, 끊임없이 위기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찰스 슈왑 얘기도 드러나오고 또 다른 희생양을 하나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 이게 음모론은 아닌데 아, 자본시장은 항상 그런 구조로 조금 뭔가 누군가 대타로 좀 매를 맞아주길 바라는 얘기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너무 이제 힘들다 보면 금리 인상으로 너무 힘든데 그렇죠. 어딘가에서 좀 균열이 나타나면 내가 아닌 다른 쪽에서 균열이 나타났을 때는 그 금리 인상을 갖다가 멈춰줄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SVB라든지 이제 크레딧 스위스로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결국에는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연준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경기 침체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하게 될 것 같아. 피벗으로 전환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이제 부풀어 올리면서 시장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는 등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은 6월 달까지 금리가 오르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눌렀다가 이게 경기 침체를 위해서 뭐 하나 부러질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을 낳으면서 자산 시장이 한번 또 올라온 적이 있죠. 네. 이런 패턴을 이제 몇 차례 좀 반복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금리. 여기가 제일 본질적인데, 3월 CPI는 아직 나오기 전인 것 같고, 지난주에 개인 소비 지출 PCE 인플레이션 지수는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5.3% 정도 되던 PCE가 5.0으로 내려왔고 네. 조금 아쉬운 건 근원이 조금 더 내려와주면 좋은데 4.7에서 4.6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내려왔다는 자체에는 이제 좀 안도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 자체가 내려오는 추세를 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것 때문에 안심을 하면서 다른 쪽에서 만약에 이걸 좀 풀어주게 됐었을 때 네. 섣부른 피벗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유 시장에서 유가가 반등한다든지 자산 가격이 다시 뜨거워진다든지 고용 시장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추세를 탔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받쳐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위로 치솟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됐다는 것에 너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개를 좀 중첩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 뭐 월간 기준으로 뭐 하나 낮아졌다고 다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자, 갈 길은 바쁜 인플레이션 완화나 누그러뜨리는 그 시급함에 유가가 네네. 또 불을 어제 주말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OPEC 플러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도 분명히 입김을 작용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러시아는 사실 지금 재정적으로는 조금
찌들리잖아요. 유가가 네, 떨어지면. 예. 자, 유가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을 반드시 줄 텐데. 네. 네,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유가라는 게 내려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추세에 굉장히 불을 지를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좀 굉장히 두렵게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 결국에는 원유 시장에서 감산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오펙 국가들이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뭐랄까 이제 유가가 내려오는 거를 제한해주고 네. 어느 정도는 현재 수준의 높은 유가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만약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려오는 속도를 좀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내려오는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빠른 완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는 그런 악재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고용 시장도 네. 지표는 계속 좋은데 빅테크 기업들은 감원이나 뭐 해고를 계속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 나타나는 지표하고 좀 괴리감은 있는데 이번 주에도 고용 지표가 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에 나오죠. 근데 이번 고용 지표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IT 빅테크 쪽에서는 이미 감원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사태를 통해서 이제 본 거는 실리콘밸리 같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IT 벤처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그쪽에서의 실업이 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시차를 두고 하반기 정도 됐었을 때는 실업률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는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탄탄한 고용시장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가 높다는 것과 같이 붙어서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를 갖다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는 당분간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해고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조조정을 하니까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재무제표가 좀 네. 좋아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반응을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부채를 땡길 수가 있다면 이게 버텨지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또 금리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시차를 두고는 소비를 갖다 둔화시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업의 역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난 은행 사태가 나오기 전에는 계속 그 매파적인 현상을 보이고 은행 사태 이후에도 시장을 좀 달래줄 줄 알았는데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아, 네. 네네. 정말 금리 인하는 없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네. 얘기하던데. 파월 의장도 결국에는 FOMC 기자회견 때 이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하는 없다. 다만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건 최악의 상황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정해져 있는 미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쪽으로 예측하지 못한 대로 번져나가거나 아니면은 경기의 둔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형은행으로 전이가 된다거나 이런 케이스를 가정을 한다라면은 이런 때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그럼 금리 인하가 나타나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배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FOMC 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금리 인상을 갖다가 0.25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오히려 인상하지 않는다면 오 진짜 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배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우려를 낳았었죠. 네. 그래서 막연하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금리 인하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야. 매크로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역설적으로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엔 동결이라는 키워드가 우워져 있겠네요. 자, 요즘 보면은 이제 은행들 앞서 말씀하신 중소형 은행들 뭐 미국의 얘기도 주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금 시장이 이 MMF라고 하는 머니마켓 펀드가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대해졌잖아요. 네네. 그것이 일각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하던데 네. 오건영 팀장께서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MMF 사이즈가 4조에서 벌써 5조로 확 늘어났는데요. 5조 달러까지. 이번에 이제 중소형 은행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들이 대형 은행으로 채워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MMF 쪽으로 자금이 이제 흘러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네. MMF는 자금이 묶이질 않으니까요. 이런 쪽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럼 문제는 MMF는 이 자금을 받은 다음에 어딘가에 운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자를 또 줘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마땅히 운용할 데가 없게 되면은 약간 더 리스크가 있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이 MMF가 투자하려는 자금 자산에 버블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자산들이 만약에 최근에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 네. 이럴 때에는 MMF의 가치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 보면은 MMF가 흔들리는 문제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쪽으로 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과열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안 요인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경제 상황에 따른 이제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그 조언을 네. 조금 해주신다면. 네, 요즘 보면은 뉴스 기사를 보셔도 느끼시겠지만은 하루는 인플레 얘기했다가 하루는 경기 침체 얘기했다가 그렇죠. 다른 하루는 또 금융 불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조울증적인.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는요,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빨리 바뀔 때는요, 이걸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 자산들을 깔아놓고요. 이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좋은 자산들을 쭉 넓게 펼쳐놓은 다음에 이 자산시장 중에서 이 시나리오에 맞는, 이 자산에 맞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었을 때 거기서 해당 자산군을 갖다가 차익 실현을 하는 넓은 분산 투자를 진행하는 이런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런 조언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국내의 상황들은 네네. 매번 이제 강조되는 것이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잠재적인 리스크로 부동산 PF 얘기를 자꾸만 꺼냅니다. 네네.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위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책도 있다라는 시장 안정책일 수도 있지만 네. 자칫 잘못하면 앞서 말씀드렸지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게 들불처럼 뭐 불안 심리가 확 번져버리면은 네. 또 안 좋은 부작용도 있잖아요. 네네. 자, 이 부동산 PF 문제는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이 진행이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은행들을 다 흔들고 여기에 관련된 금융 시스템이나 부동산까지 다 흔드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경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네. 다만 PF 사업장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장들이 있고요. 그렇죠. 이 다양한 사업장 중에서 취약한 사업장에 취약한 금융기관이 해줬던 대출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까지 모두 구제가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내부에서도 옥석가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안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전면적인 금융 시스템 불안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주셔야 되는데 네네. 지금 신한은행 그 WM 사업부는 웰스 매니지먼트의 약자 네 그렇습니다.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뭐 각 저기 기관 투자자라든지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이제 조언들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네네. 물론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할 거라고 보는데 네네. 조금 그 조언을 마무리하면서. 네. 이제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면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힘이요. 미래에 피벗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좀 과하게 반영하는 면 분명히 변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남아있는 만큼 이럴 때는 너무 화끈하게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다양한 자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무패였고요. 시장 중심을 좀 닿는데 해안을 조금 얻어봤습니다. 신한은행 WM 사업부의 오건영 팀장이 수고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